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각티슈 만들어 볼게요. 작은 색종이로 더 귀엽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티슈 하나 만드는데 색종이 3장 필요합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위쪽 색종이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 색종이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세모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을 따라서 왼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이때 뾰족한 모서리가 뒤쪽의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앞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이 뾰족한 모서리는 뒤쪽의 가운데 선에 닿도록 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위쪽에 접힌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한 장만 펼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이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서 모서리 그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내립니다. 색종이를 들고 접혀진 색종이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접은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꼬집듯이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상자 한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세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상자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끝에 모서리를 반대쪽 상자 이 세모 속으로 쏙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이 세모 속으로 쏙껴 넣어주세요. 그러면 각티슈 아래쪽 상자가 완성이에요. 또 다른 상자에 연필과 자를 이용해 휴지가 나올 네모 구멍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두루마리 휴지를 내가 방금 만든 구멍의 넓이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부터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휴지 끝부분을 구멍 속에 이렇게 넣어서 바깥쪽으로 빼내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상자 속으로 쏙껴 넣어줄게요. 그러면 귀여운 색종이 각티슈 완성입니다.